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20D 에메어로 다이나믹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47,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 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네, 사이드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네요. 네,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 기스 아주 살짝 있고요. 많이 티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앞쪽 5.11로 네,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 레븐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 2열 휠 생활 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고요. 뒤쪽도 4.99로 6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링크 쪽에 생활 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살펴보시고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7,299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있고요. 핸들 열선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고요.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네, 썬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풀 시야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도 잘 되고 360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도 이용 가능하고요. 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도 전혀 보이지 않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520D 에메어로 다이나믹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